안녕하세요. 물감나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안역과 간석 오거리역 W역 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 원룸 4개와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임대 중에 있는 곳입니다. 길 건너편으로는 3080 플러스 역세권 재개발 후보지여서 아파트 단지로의 변화가 예상된가 아울러 경인철 지하화가 완성 시 탁월한 입지로 자리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3m 소호로 끝에 있는 주택이며 옥상 방수및 보일러 등의 기본술이 되어 있는 곳으로 제주도로의 이주 문제로 인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입니다. 대지 134.2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 면적 76.58제곱미터, 연면적 226제곱미터로 1987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준공된 주택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연하조,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23만 4천 원의 주택입니다. 매매가격은 4억 원입니다. 전체 보증금 1,700만 원에 월 185만 원 수익 발생되는 곳으로 연수익 2,220만 원 나오는 수익률 5.8%의 주택입니다. 주인 세대 직접 거주시는 월 135만 원의 수익 나온다는 점과 투자 가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